그간 마음속에 누르고 눌렀던 화, 그 화가 폭발합니다. 그때 당번 내시 김한채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서 내인들에게 보이셨다. 사도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는 본래 풍족하고 편안한 집안에 태어났으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더니 미치광이로 전락하였더라. 자, 이 누군가를 지금 미치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묘지문입니다. 묘지문? 아, 묘지문. 묘지예요? 죽고 나서 이렇게 적는 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묘지문은 보통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잘 살았다. 맞아요. 이런 내용을 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묘지문의 주인은 죽어서까지 미치광이라고 영원히 기록된 겁니다. 오. 자,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묘지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진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세자 묘지.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세자였던 사도세자의 묘지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묘지문은 대체 누가 썼을까요? 묘지문에 미치광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입니다. 영조! 아버지가? 미치광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들한테? 대체 왜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묘지문에 미치광이라고 적은 것일까요? 영조와 사도세자, 이 부자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사도세자는 왜 뒤주에 갇혀 죽었나? 라는 주제로 사도세자 죽음의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아우, 아, 너무 궁금해. 엄청 궁금해. 네. 1762년 초여름의 뙤약볕 아래 궁궐 안에 많은 사람이 숨죽여 무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 끝에 마주선 두 사람이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할 테니 이러지 마옵소서.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다른 남자를 향해 울부짖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냉정한 모습으로 쳐다보던 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하라. 자결하라. 이들은 바로 아들 사도세자와 아버지인 영조였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두 부자가 팽팽하게 대립한 채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사이로 하나의 물건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입니다.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어우, 이거 영화에서 저는 봤어요. 아, 영화 보셨어요? 예. 뭐라 했죠? 뒤주? 뒤주. 아, 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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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쌀이나 곡식을 담는 그런 보관함이었죠. 그런데 이 뒤주를 보고 영조가 말합니다.
이 뒤주로 들어가라. 자,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라. 이게 너무 어려운 명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사도대자는 결국 이 뒤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8일이 지난 후 사도대자는 이 뒤주 안에서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 안에 가둬놓고 죽인 500여 년 조선왕조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 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 부자간의 비극은 대체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비극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와의 첫 만남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사도세자의 탄생에는요,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탄생은 영조 인생에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세자는 영조가 늦은 나이에 겨우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늦둥이 아들이 더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조는요, 25살에 첫 아들인 효장세자를 얻습니다. 그런데 효장세자가 10살이 되던 해 이유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후계자가 중요한 왕실에서 영조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 첫 아들을 잃고 7년 만에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왕위를 이을 사도세자의 탄생은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사가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온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이 사도세자의 탄생은 아버지 영조뿐 아니라 정말 나라 전체의 경사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영조는요,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 만에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이 일로요, 사도세자는요, 조선 역사상 최연소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겨우 돌이 막 지났을 무렵 2살의 나이로 이미 차기 왕에 낙점이 된 겁니다. 너무 어린데. 그리고 영조는요, 아들이 3살이 되자 바로 이걸 시킵니다. 뭐였을까요? 교육. 세자가 되기 위한 공부. 맞습니다. 바로 조기 교육 들어갑니다. 영조는요, 먼저 세자 책봉과 동시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인 세자시강원을 꾸립니다. 우리 계속 세자시강원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 그 후 3살부터 본격적인 조기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정규 수업인 서연을 열어서 효의 도리를 가르치는 효경과 유교 학문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소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 이제 3살짜리에겐 뭐 가르쳐줘도 그 뜻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스승이 읽어주면 3살짜리 사도세자가 따라 읽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영조는요, 간절히 후계자를 기다렸던 그 애타는 마음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세자 교육에 들어갔던 겁니다. 과연 영조의 조기 교육은 성과가 있었을까요? 사치라.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고 분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일찍이 명주와 무명배를 보고 사치와 검소를 구분하여 무명옷 입기를 청했으니 매우 기특하다. 귀엽다. 와, 난리 났겠네요. 와. 영조는 물론 신하들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 살짜리 어린아이라고 믿을 수 없는 총명함이라고 여겼겠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도태자가 밥을 먹던 도중에 아버지 영조가 사도태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자마자 이 사도태자가 입안에 있던 밥을 전부 뱉어냅니다. 소하게 이르기를 부모가 부르실 때 입에 있는 걸 뱉고 말하는 게 효라고 했습니다. 야. 영조의 첫 번째 컴플렉스. 어머니의 출신. 어머니의 출신. 영조의 어머니는요, 여느 다른 왕들의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흔히 무술이 출신으로 알려진 숙종의 후궁이었습니다. 무술이는요, 궁녀들의 시중을 드는 여종으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천민이었습니다. 조선 역대왕 27명 중에 천민의 피가 흐르는 왕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영조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출신이 비천하다는 건 영조의 평생 컴플렉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조의 두 번째 컴플렉스. 영조에게는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의혹이 있습니다. 영조 바로 이전의 선왕은요, 영조의 이복형인 경종이었는데요.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던 경종은요, 죽기 얼마 전엔 입맛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그런 이복형을 위해서 입맛을 돋구시라고 이 간장게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고 얼마 후 공교롭게도 경종이 죽습니다. 응? 경종 다음 왕위에 오른 영조는 바로 이 간장게장으로 형을 독살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다 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혹은 영조가 왕위에 있던 내내 계속됩니다. 경종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지금같이 천한 무술이의 자식이 어찌 숙종대왕의 아들이란 말이오? 어머니가 비천한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선왕 독살설, 이런 컴플렉스를 안고 즉위했던 영조. 이런 영조가 원하는 후계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내 자식이 이걸 그대로 좀 이어주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착실히 교육받던 아들 사도세자. 이런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영조.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영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9살이 된 사도세자가 어느 날 스승들에게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세자가 아프다는 거,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죠? 놀란 이 세자의 스승들은요, 영조에게 달려가서 전하, 이 공부 대신 휴식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들면 저절로 낫는다. 이야, 냉정하다. 그죠? 예전에 아들을 낳기던 영조였다면 당장 의원을 보내서 사도세자를 치료하고 쉬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조는 오히려 벌컥 화를 냅니다. 내가 세자에게 물어보니 책만 보면 어지럽다고 했다. 그러니 치료 따윈 필요 없다. 영조는 세자의 어지럼증이
공부하기 싫어서 둘러댄 꾀병. 꾀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조는 1년 뒤 10살의 사도세자에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글을 읽는 것이 좋으냐, 싫으냐? 싫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때 영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되겠네. 이놈이 안 되겠네. 대답은요?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좋다. 하지만 그 말이 영조의 진심이었을까요? 이후 영조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본래 부왕 앞에서는 분명히 아시는 것도 쭈뼛쭈뼛 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어려운 것을 일부러 물어보시니 더욱 두렵고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면 남이 보는 데서 꾸중도 하시고 흉도 보셨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내서 일부러 대답하지 못할 어려운 글의 뜻을 물어보곤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훗날 사도세자가 이끌어야 하는 그 부하인 신하들 앞에서 일부러 무안과 창피를 주었던 겁니다. 영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바로 사도세자의 기질이었습니다. 기질? 사도세자가 15살이 된 무렵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룡 언월독. 정말 힘께나 쓰는 무사들도 정말 들기 버거워했다는 그 청룡 언월독을 휘두를 정도로 이 사도세자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런 거 좋아했구나. 그렇죠. 이런 무술. 무술. 일찍부터 무예를 좋아하던 사도세자는요. 활을 쏘면 반드시 목표를 맞추고 아이고. 사나운 말도 잘 다뤄서 나는 듯 말을 탔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특공 무술 교본, 무예 신보란 책을 저술까지 합니다. 와, 책까지 쓴 거예요. 조간 씨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자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공부를 엄청 시키셨는데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몰래 체육관에다가 걸려서 혼나고 못 다니고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세자의 이런 무인 기질, 영조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하. 마음에 안 들었겠죠.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유교 사회 조선에서는요, 무보다 문을 중시했고요. 영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하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영조가 원하는 그 공부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무예뿐만 아니라요. 그림을 그리고 불교와 도교 경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급기야 영조는 아들에게 폭언까지 했습니다. 세자가 뚱뚱해서 더위 견디는 걸 힘들어하고 이 걸음걸이 역시 심하게 더디고 늦으니 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자의 외모마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걸 또 당하고 있는 아들 마음도 얼마나 또 아팠을까. 그렇죠. 아들 사도세자를 믿지 못하고 질책하는 영조 그리고 아버지 영조 앞에만 서면 점점 위축되는 사도세자. 자, 그러다 1749년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멀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느 때처럼 정사를 돌보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은 영조. 그런데 이날은요. 그런 영조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 사도세자. 영조는요. 사도세자의 뒤에서 대신들을 향해 입을 엽니다. 오늘은 세자가 처음으로 정사를 여는 날이다. 임금의 뜻을 물어 결정할 일이 있으면 세자에게 물어라. 나는 앉아서
지켜보고자 한다. 어? 사도세자가 정사를 결정하고 영조는 앉아서, 뒤에 앉아서 지켜본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신할 대, 다스릴 리, 들을 청, 정사정. 즉, 대신 정사를 돌보고 나라를 다스린 것을 말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 아, 좀 의외지 않아요? 못 믿는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온갖 잡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무하는 일을 맡겨버리면 그거 정도는 하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영조는 대신들에게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을 선포한 다음 아들에겐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하들이 아뢰는 일에 대하여 만약 그렇게 하라 라고 대충 대답한다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대신에게 묻고 직접 고민한 뒤에 결정하라. 물으란 얘기예요. 대신들한테 뭐 고민된 게 있으면 물으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고민들을 모아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도세자도요, 이 대리청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잘 해낸다면 멀어지기만 하던 아버지와의 사이를 회복하고 아버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세자 대리청정의 첫 안건이 나왔습니다. 바로요, 방어 기지를 옮기는 군사 문제였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 지도가 지금 나왔는데, 자,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진에 위치한 방어 기지를 다시 길주에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진 땅에 방어 기지가 있었는데 그걸 그 위쪽 길주로 옮기자는 의견이었죠. 아버지 영조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안건. 좀 항상 처음은 떨리잖아. 아, 떨리죠. 그죠, 떨리잖아. 뒤에 계신데. 아버지 지금 뒤에 계시거든요. 사도세자가 잘 따릅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고 대신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방어 기지를 길주로 옮기더라도 이 성진을 지킬 군사가 남아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이 질문? 마음에 드십니까? 남아 있겠는가? 네. 그리고 이 질문에 다시 영의정이 대답합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자, 대신들의 확실한 대답도 들었겠다. 사도세자는요,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방어기지를 길주로 옮기는 것이 옳겠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답변을 내온 거예요. 네, 질문하고 이거에 대한 나온 얘기를 자기가 귀에 담고 다시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우려되는 부분을 물은 뒤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세자 뒤에서 영조의 뜻밖의 말이 들려옵니다. 내 말이 비록 옳긴 하지만 방어기지를 성진으로 옮긴 것은 나의 결정인데 길주로 다시 옮긴 것은 경솔하지 않느냐. 먼저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또 나에게도 상의한 후에 시행한 것이 옳다. 심지어 백성이 춥고 배고프거나 가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있어도 꾸중하셨다. 소조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므로 소조께서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 치면 또 무슨 꾸중이나 나실까 근심하시고 염려하여 일마다 두렵고 겁을 내셨다. 그러니까 영조가 천재지변 같은 하늘의 뜻까지도 모두 사도세자의 탓을 하며 혼내고 있는 겁니다. 천둥 치면 바로 세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내일 또 불려가서 혼나겠구나. 아우, 불쌍해. 너무하네요. 피말리는 대리청정 기간 동안 사도세자의 마음에는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태자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서워! 무서워! 뇌성부와 천조디 보여! 뇌성부와 천조디 보여!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세자의 눈앞에 나타난 뇌성부와 천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천둥, 벼락 막 이런 걸 치면서 뭐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옥추경이라는 도교 경전에 나오는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세자는 왜 갑자기 이 신이 보인다고 했을까요? 자, 당시 바로 민간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옥추경을 소리내 읽으면 악귀를 쫓고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쩌면 사도태자는 어릴 적부터 쌓아온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이런 민간신앙으로라도 좀 이겨내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옥추경을 읽던 사도태자가 헛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쯤 되면 이거 병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이런 사도세자는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나는 원래 남모르는 울화의 증세가 있는데다 지금 또 더위를 먹은 가운데 임금을 모시고 나오니 긴장돼서 열은 높고 울증은 극도로 달해 답답하기가 미칠 듯합니다. 이런 증세는 의관과 함께 말할 수 없습니다. 경이 우울증을 치저내는 약에 대해 피하고 있으니 약을 지어 남몰래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아하. 사도태자가 자신에게 약을 좀 지어 보내달라고 한 거죠.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세자와 10살 때 결혼한 아내. 해경국 홍 씨의 아버지, 즉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후 사도세자의 상태에 차도가 있었을까요? 사도세자가 장인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약을 복용한 지 이미 수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나는 겨우 자고 먹을 뿐 허황되고 미친 듯합니다. 병이야. 약을 먹어도 이 마음의 병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태자가 쓴 편지처럼 사도태자의 증상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아유, 어떡하냐, 어떡하냐. 자, 이 병이 깊어지는데 정상적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렵죠. 사도세자는요, 병이 깊어갈수록 점점 아버지 영조에게 문안도 가지 않게 됩니다. 두 부자가 점점 더 멀어지던 어느 날, 영조의 호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술 들인 이를 찾아내라! 화가 잔뜩 난 영조의 앞에는요, 주눅 들어있는 사도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의복도 단정치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이날은요, 신하들과의 경연을 마친 영조가 평소와 다른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사도세자가 공부하던 낙선당이란 곳을 아버지 영조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사도태자 입장에선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사도태자는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 영조를 맞이했고 영조는 준비되지 않은 사도태자의 엉망인 모습을 이 술에 취해가지고 몰골이 엉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조선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 먹을 곡식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 곡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영조가 금주령을 내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너 술 마셨느냐? 감히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겨? 라고 하면서 또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사도세자는 사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시지도 않은 술을 마셨다고 지금
아버지한테 다짜고짜 혼나는 그 억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안 마셨어요. 내가 안 마셨어요. 취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놈! 이 취했구나 이거! 내가 안 마시고 저기 마시고 누구야 자꾸 하냐. 자, 이때 사도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셨습니다. 안 마셨는데. 아버지 말이 맞다고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상국. 한 상국이 나서서 말합니다. 술을 드셨다는 말씀이 원통하니 술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보십시오. 맞아. 보다 못한 상궁이 나서서 대신 영조에게 변명을 해준 겁니다. 바로 화내고 이렇게 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또 나갑니다. 대신 변명해주는 상궁을 보고 사도세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히려 아버지 영조에게 감히 변명했다면서 상궁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근데 나 이러다 화병 날 것 같아. 이미 화병 나겠어. 났어요. 감정을 지금 발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정말 이때 나온 이 영조의 반응을 보면 내가 사도세자라면 나 여기서 못 살아. 안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영조는 네가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다니. 뭐야? 어른 앞에서는 개나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래야 하느냐? 또 혼내는 거야. 그런데 이날 두 부자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세자 때문에 궁궐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 왜 또 불이 났을까? 사도세자가 실수로 촛대를 쓰러뜨렸는데 물건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결국 세자궁에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영조는 세자한테 또 이렇게 혼을 내면서 말합니다. 네가 불안당이냐? 불은 또 왜 지르냐? 영조는 사도세자가 홧김에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실수가 아니라. 영조는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사도세자를 불러 크게 혼을 냅니다. 사도세자는요, 이번에도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간 마음속에 누르고 눌렀던 화, 그 화가 폭발합니다. 아무래도 못 살겠다! 하고는요,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한 거예요. 이 순간, 궁인들이 달려들어 사도세자를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충격적인 행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세자는요, 이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안 돼. 대체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보시죠. 그때 당번 내시 김한채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서 내인들에게 보이셨다. 사도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해경과 홍씨는 그날의 참혹했던 광경을 목격한 신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빈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 흉하고 놀라움을 어찌 잃을 수 있으리요. 아이고. 자, 사도세자는 대체 왜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의대증이란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대증? 의대증. 뭐죠? 의대란 왕실에서 옷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의대증은 한마디로 옷병이라는 뜻입니다. 옷과 관련된 병이라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의복 하나를 입으려고 해도 10벌 이상을 준비합니다. 사도세자는요, 옷을 입다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벗어 던졌고요. 입었다 벗었다기를 반복하다가 에이씨, 이 옷에 귀신 씌었다! 이 태워버려라!
그리고 결국 옷을 입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버지 질문에 사도세자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마음속에서 이거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 닭같은 짐승을 죽이거나 해야 제 마음이 풀립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합니다. 부왕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지 않으리라. 다신 안 그러겠다면서 아들에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이미 너무 늦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충격적 살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요, 무려 100여 명에 이릅니다. 100여 명? 궁 안에서요?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이후로도 이 사도세자의 살인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과 세자 사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당시 세자의 의무로 왕인 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문안 인사드리는 진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진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석 달이 넘도록 빼먹은 거예요. 과주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영조가 신하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네. 신하들은요, 사도세자에게 진현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날 사도세자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만 가마를 타고서라도 진현하겠다는 뜻을 영조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임금이 하교하기를 조리한다고 하면서 오는 것은 내가 더욱 마음이 쓰인다. 승진은 가서 즉시 유시하여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아... 예전 같았으면 왜 진현을 하지 않느냐 라면서 사도세자를 불러다가 또 호되게 질책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지금 의외의 이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포기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근데 궁 안에서 그렇게 100명이나 죽였는데 과연 왕위를 이렇게 줄까?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벌써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맞습니다. 아하. 영조의 달라진 태도 뒤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영조의 관심을 빼앗아가며 사도세자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정조는요, 무럭무럭 자라나 이 무렵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바람하지 않던 완벽한 자질을 갖춘 손자 정조를 가르치는 재미에 이 당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신하가 많아야 좋은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냐? 신하가 적어도 임금이 훌륭하면 할 수 있사옵니다. 어진이를 불러오는 게 쉽겠느냐? 임금이 몸소 덕을 베풀면서 부르면 쉬울 것이옵니다. 이제 막 10살이 된 정조가 유교 군주로서의 덕목을 막힘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 대자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다시 되찾으면서 데자뷰인데요, 데자뷰. 아,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세 손을 보니 진실로 성취한 효과가 있다. 한없이 많은 일 가운데 이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300년의 명맥이 오직 세 손에게 달려있다. 뭘 해도 못마땅한 아들 사도세자보다는 야, 이렇게 영특한 손자 정조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세자가 지금 영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알고 있었나요? 사도세자는요,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해 사도세자는요, 아내 혜경궁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무사하지 못할 듯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이 세 손을 귀하게 여기시니 날 없앤다고 상관이 있겠는가. 아...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또 사도세자는 기행을 멈추지 못합니다. 사도세자는요, 궁 밖에서 데리고 온 여승, 기생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신분 구분도 없이 밤새도록 놀았다고 합니다. 엄격한 법도를 지닌 궁궐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세자의 기행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무덤같이 만드는가 하면 나중에는 아예 세자궁 근처에 땅을 파서 마치 관처럼 보이는 지하방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가 궁궐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세자는요, 세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결국 벌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바로 사도세자의 친엄마 영빈 이씨가 영조를 찾아가 정말 충격적인 청을 올립니다. 뭘까?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은 모자지간의 도리로 모아 못할 일이지만 옥체를 보호하고 세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으니 대처분을 하소서. 대처분을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죽이라는 네? 건가요, 설마? 그게 맞아요. 예? 네? 엄마가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친엄마가 아들을. 이 조선 진짜 모르겠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청한 충격적인 사건. 이 일이 일어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잠든 밤 사도세자가 궁궐에서 벌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영조가 있는 경희궁. 아버지한테? 네. 이건 안 되지. 아이고야. 문제는 이쯤에 사도태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버리고 싶다. 칼을 차고 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단 말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칼을 세워서 왕을 아버지를 죽이겠다? 맞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무엇인가요? 반란이죠. 반란, 반역, 역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밤에 이를 전해들은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 그렇게 다음 날이 밝자마자 영빈이 씨는 영조를 찾아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후 영조는 곧장 사도세자가 머무는 창경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데려오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리죠. 곧이어 자기 곁의 무사들에게는 칼을 빼들고 투의하도록 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숨막히는 상황. 영조 앞으로 불려온 사도세자는 세자의 관과 옷, 신발까지 벗은 채 맨발로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 했습니다.
사죄하는 뜻에서 어? 이 돌바닥에 머리를 찢는 사도세자의 이마에선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영조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사도세자에게 칼을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의 이름을 잃지는 않을 것이니 속히 자결하라. 아이고야. 아바마마,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러지 마옵소서. 애원이 통하지 않자 저항도 한번 해봅니다. 소자 죄가 많습니다만 과연 죽을 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애원과 저항에도 영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을까요? 사도대자는 실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그가 목숨을 끊으려 할 때마다 신하들이 이게 아닙니다. 칼을 빼앗고 돌에 던지는 그 머리를 손으로 막으면서 필사적으로 방해했거든요. 이 신하들이 말이죠. 왜 방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신하들은 진짜 왜 그랬을까요? 왕 앞에서 이렇게 막는 거는. 아니 보세요. 막 칼을 대고 있고 막 돌로 막 찍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만 봤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됐어. 어찌 되겠습니까? 아유, 죽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 죽음을 두고 온갖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저녁이 다가오고 창경궁 앞들에 이게 등장하고 맙니다. 바로 이 비주.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명령합니다. 뒤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는 사도세자를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아니 근데 이 뒤주 보세요. 이게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숨막힐 것 같아. 이거 완전히 이게 사실 이렇게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그거 엄청난 공포거든요.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사도세자는 뒤주 뚜껑을 발로 빡 차고 뛰쳐 나옵니다. 세자 뒤주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영조는요 다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다시 세자를 잡아서 뒤주에 들어가게 하고 직접 뒤주를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 무거운 풀더미로 위를 덮어버립니다. 뒤주 안에 들어가는 이 공간들, 빛의 공간들까지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차단시켜... 그렇게 8일째 되는 날, 또 하나의 왕명이 떨어집니다. 영조가 뒤주에 구멍을 뚫고 안을 살펴보라고 한 겁니다. 사도세자가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을 좀 이렇게 뚫고 한번 지켜본 거예요. 어떤지. 이 구멍으로 살펴본 세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또 다른 명을 내립니다. 다시 더 크게 구멍을 뚫어 손을 넣어 만져보라. 구멍 안으로 만진 사도세자.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뒤주의 뚜껑을 열고 사도세자를 꺼내줍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사도세자의 시신, 그 한쪽 무릎은 끝내 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